2020년 12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워낙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은 참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만 보더라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등등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만으로도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함으로 자신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을 받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8절에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를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작디 작은 존재 사람의 자기 인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은총을 받았다고 불러주십니다. 성탄절 성극에 자주 연출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 은혜를 선포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작고 비천한 존재였던 마리아를 천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며 그렇게 은총, 은혜를 받은 자라는 선포를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떨려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은총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며 그 선포 후 그런 복받은 존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름 아닌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첫날부터 쭉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렇게 첫날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그 하나님은 평안과 강건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과 강건을 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두려워 말라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은총을 선포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다니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관계하시며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로 알게 하셔서 다니엘을 통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전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교제해 주신 하나님, 은총을 선포하시고 함께 하시며 평안과 강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그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비천한 것만 같은 나를 은총을 받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오니 주님 그런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를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목격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니엘을 넘어 이스라엘에게까지 목격됐듯이 오늘 내가 오직 주님의 손을 보므로 하나님의 손을 투영시키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이 땅에 주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나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원대한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말라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명령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복음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